이오판토의 박사의 방정식 하나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산수에 나오는 방정식.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라틴어로 번역된 디오판토스의 산수, 1621년에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페르마가 읽던 책이 바로 이거였었는데요. 지금 시각으로 봐서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어진 수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두 조각의 곱이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변의 길을 뺀 것과 같게 만들기.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일단 수를 두 개로 나누어서 그 각각을 곱해서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변의 길이를 뺀 것과 같게 만든다. 그러니까 읽기 힘들잖아요, 사실. 네. 옛날에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 숫자가 아니라. 아니라 저 수가 뭐 네. 기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읽기도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식으로 해석하면 이 방정식을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게 A라는 게 주어진 수고 아, 주어진 수고. 그걸 두 개로 나눠서 A하고 A 빼기 Y 두 개로 나눠서 두 개를 곱한 것이 어떤 다른 수의 세제곱 빼기 그 수로 표현되게 만들어라. 네네. 수식은 저렇게 만들면 될것 같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게 수학을 많이 배워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수식으로 쓰면은 뭘 하라는 건지는 대충 다 알거든요. 그런데 문장으로 쓴 것은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수학 용어가 사람들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만들게 해주는 것이구나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옛날 사람들이 쓴 문제를 한 번씩 읽어보면은 당장 파악이 돼요. 왜 수학적인 용어가 개발되는가? 저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 세나수 녹화 두 번째 만에, 아, 수식이 더 간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또 비로소 이해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가 6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6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X세제곱 빼기 X로 표현해 봐라. 그런데 디오판테스의 경우에 이거 수로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그 책의 맥락에서 보면은 디오판트가 생각하는 수는 전부 유리수거든요. 혹시 신예리님 이 유리수에 하나 정도 짐작할 수 있겠어요? X값하고 Y값? 저를 너무 깊은 실연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한 답도 있는데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걸.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네네, 한번 들여다보면 아실 거예요. 엑스에다 한번 1을 넣어보세요. X에다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리고 Y는 뭘 넣어야 되겠어요? 0을 넣어야 돼. 아, 0을 아니. 넣거나 6을 아, 넣거나. 6을 넣거나. 벌써 하나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X는 1로 놓고 Y는 0으로 놔도 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0이랑 뭘 곱하면 무조건 0이 되니까 y 이쪽 왼쪽 편이 0이 되게 만들면 그러면 그렇죠. 되겠네요. 양쪽 편다 0이 되게 만들면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y는 6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고 그렇죠. 오른쪽 편은 x가 0도 되죠, 그것도. 그러네요. 0도 되네요. 1도 되고 0도 되고. 사실은 마이너스 1도 돼요, x는. 아, 그러네요. 마이너스 1도 되네요. 그래서 간단한 헤드들이 이렇게 몇개 있거든요. 그런데 디오판투에스 입장에서는 이 헤드들은 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진짜 해로 간주되지 않았을 텐데. 왜냐? 최초에 마이너스로 안 좋아했고 지금은 음수에 다 익숙해져 있지만 그 당시 음수는 거의 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던 시대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 적어도 일반적인 인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책의 맥락에서 수로 인정 안 했을 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을 보면은 그러면 두 번째랑 네 번째 거는 안 되네요. 적어도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들어가는 들어간 쪽은 안 거네요. 되고요. 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y가 0이거나 6이면은 6이라는 거를 두 쪽으로 나누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를 0으로 놓으면 두 쪽으로 나누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드는 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은 만족하는데 저기 말로 풀어서 쓴 조건에 부합하진 않네요. 그렇죠. 디오판토의 입사 입장에서는 적어도 양쪽 다 양수인 해를 찾으라는 뜻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디오판토스는 이 답을 적어요. 9분의 17, 27분의 26. 상상도 못한 답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답을 찾았을까? 근데 사실 이 방정식에 대한 해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요세 번째 거는 디오판테스 마음에 들었겠죠. 둘다 양수이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답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해 낸 건가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계산한 거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건 손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요 헤드를 어떻게 쳐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럴까요? 네. 이제 여기서 요점이 타원 곡선이라는 이론이 여기서 나타납니다.